예, 안녕하십니까. 유시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국내를 비롯해서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을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죠. 지금 배터리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국내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섹터를 보면 그 고점을 기록했던 종목들 중에서 하단에서 지금 조금씩 반등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 종목들을 보면은 실제로 뭐 계약 체결하거나 뭐 수주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데 그 EV 첨단 소재죠.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었습니다. 지금 보면은 3월 달에 전기차용 배터리 신규 공급 체결했었죠. 지금 이런 기업들 위주로 반등을 하고 있는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겠죠. 자, 내용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현대차랑 SK온 지금 북미 쪽으로 지금 6조 원 넘게 투자를 하고 있고 30만 대 배터리 합작 공장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대차나 SK온 쪽으로 실질적으로 지금 계약 체결한 종목 중에서 매수를 하시면 엄청나게 수익을 볼 수가 있겠죠. 자, 제가 종목을 말씀드릴 텐데 T로보틱스입니다. 그 T로보틱스는 SK온이랑 최근에 뭐 스마트 팩토리 관련 계약을 체결했었죠. 이번에 생산 공정 물류 자동화에 따른 AMR 그 계약을 체결했었는데 실제로 이 AMR 부분을 좀잘 보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그 스마트 팩토리 외에도 이 의료나 그 소매 뱅킹 그리고 스마트 시티, 이 스마트팜 쪽으로도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이 AMR 기술 갖고 이 스탠다드 로봇이죠. 태양광 업체 쪽으로 AMR 대량 공급을 진행한 이력이 있습니다. 실제로 T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송 로봇 특허를 갖고 있고 의료 쪽으로도 국내 특허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계약 내용을 살펴보면은 그 미국 켄터키주 쪽으로 계약 체결을 했죠. 생산 공정 한개 라인에 투입되는 300억 정도 계약을 체결했는데 지금 얼마죠? 30만 대분이죠. 지금 한 개에 300억 정도의 계약인데 지금 10개 라인 공정 수주를 체결하면은 3천억이 넘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주가에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지금 보면은 EV 첨단 소재 말고 티로보틱스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면은 고점을 보셔도 지금 주가가 충분히 반영이 안 돼서 여기 상단에서 지금 밑으로 눌려주면은 이쪽에서 매수를 하신다면은 지금 신고점을 돌파하면서 엄청나게 주가가 반등을 할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 수주 관련 내용이 추가적으로 나올 거고 지금 의료나 AMR 이쪽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혼자 하지 마시고 상단에 보시면 제 번호가 있습니다. 그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다음 주에 주가가 몇 차례 조정받은 1차 매수로 해서 신고점 돌파해서 수익 날수 있게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상 유진이었습니다.